이 바다에는 파도가 없습니다. 중력도 공기도 없죠. 지구에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곳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곳, 고요의 바다입니다. 단편을 처음 접한 거는 2014년이었어요. 작은 돌멩이 같은 원석에서 이걸 가공을 해서 반짝반짝한 빛의 확산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커다란 충격을 던질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구나. 그 단편을 보고 너무 이 감독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좀 놀라웠어요. 직감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느낌표가 바로 생겼었어요. 이 감독님이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정말 해보고 싶은 영화를 해보고 졸업하자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고, 당시만 해도 달을 다룬 영화는 별로 없었어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데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이더라고요, 달이. 그런 점에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버려진 달 기지에서 위기에 처한 대원들의 생존, 더 나아가서 인류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그 원작 단편 영화를 시나리오를 먼저 봤었어요. 인류 전체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상황에 놓인다면 생존을 위해서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인류가 나아갈 길을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생존이어야 인간이 인간다울까, 그렇게 확장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그 단편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최초의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드라마잖아요. 나도 그 안에 있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도전 정신을 굉장히 자극했죠. 이걸 어떻게 찍을까? 와,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가서 부딪혀봐야겠다. 과연 이 대본 그대로 어떻게 구현되어질까라는 궁금증, 기대감. 단편 때부터 하면 10년 이상을 품고 있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어렵게 이렇게 좋은 기회들을 갖게 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고, 시리즈에서 더 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미스터리에 대해서 더 한꺼풀씩 천천히 벗겨가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컷! 오케이! 모든 인물이 스쳐 지나가거나 소모되는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팀으로서의 조화와 다양성, 캐릭터들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연대하거나 긴장관계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다양한 인물들을 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캐릭터들을 만들 때 생각했던 이미지와 가장 잘 부합되는 배우분들이 캐스팅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긴장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하면서는 너무 즐거웠고 더 신뢰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위험 물질을 어떻게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죠? 송지연은 우주 생물학자이자 동물 행동학자야. 처음에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으로 대원들을 지켜보는 캐릭터예요. 지연이라는 캐릭터를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녀의 심리 상태에 대한 얘기를 감독님이나 작가님이랑 초반에 많이 했었죠. 다른 인물하고 다를 바 없어. 우린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 한윤재라는 인물은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최연소로 탐사대장을 역임했던 우주항공국 소속 대원, 굉장히 냉철하고 본인이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분이 좀 애매모호한 타투 같은 경우도 거칠고 냉소적으로 살았던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뭐 이런 설정이거든요. 여기는 탐사대 통신 담당 류태석 대이다. 들리나? 국방부 소속의 엔지니어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에 류태석이라는 인물을 보고 접근했던 것과 정말 많이 다른 느낌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런 시도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구나. 더 입체적인 캐릭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떡하겠어, 일인데. 탔잖아 이미. 홍가연의 인물은 의사인데 탐사대의 팀 닥터로 책임감을 갖고 가죠. 굉장히 쾌활하고 지안과 대립되는 성격입니다. 의무들 속에서 허망함을 느끼고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지안과 뜻을 같이 해서 비밀을 풀어가려고 하는 인물? 그렇다고 그게 임무보다 우선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탐사대의 보안팀장, 대장 한윤재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냉철함을 잃지 않고 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임무에 충실하려는 강직한 군인이죠. 우주항공국의 탑건 김선입니다. 이성욱 배우는 에너지가 좋다 보니까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맛깔나면서도 아주 무게감을 실을 수 있는 좋은 배우였던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철없는 꿈을 꾸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이 흔쾌히 합류를 하겠다고 대답을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행복했죠. 이런 좋은 배우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었다라는 시간도 굉장히 값졌던 것 같아요. 재밌고 즐겁고 또 힘들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기다려주신 만큼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멋진 작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on. See you on. See you on. See you on. See you on Netflix.